안녕하세요. 한윤수입니다. 바쁜 일상, 잠시나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단비 같은 시간이죠.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입니다. 주제가. 네, 네. 정말 마음으로 따르고 부처님 안에서 살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부처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예. 어떤 분들은 부처님은 신이다 뭐 이래 네. 생각하신 분인데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 말은 우리도 부처님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충분히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부처님처럼 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아 나도 저건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가 사법고시 준비한 사람들 보면은 네. 사법고시 한 명도 안 됐을 때는 그 사법고시 엄두도 못 내거든요. 근데 그쵸? 주위에서 한 사람 사법고시 되면 그 학교에서 이제 한 명 한 명 생겨요.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그래서 부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한번 들으시면 네. 우선 좀 가깝게 다가올 거예요. 네. 네. 자,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 주제는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예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된 게 저는 이제 불교 경전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거 보면은 실제로 부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누가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그 묘사란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지금 2555년 전이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쳐요. 그래서 지금 2011년 같으면 예수님 탄생하고 2011년이 흘른 거예요. 네. 지금 불기는 2555년이거든요. 네. 불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2555년이 되는데요. 부처님 살아계실 당시에 그 먼 옛날이 아닙니다. 굉장히 과학도 발달하고 뭐 과학이 발달했다는 좀 그렇지만 철학이나 종교가 굉장히 발달했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뭐 기독교 같이 신이 창조했다는 것도 있고 또 과학적인 견해도 있고 여러 견해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그 세력이 큰 것이 바라문교예요. 바라문교. 그 바라문교의 그 서성이 자기 제자에게 지금 이 한간에 이 세상에 부처라는 분이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처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 모든 걸 알고 훌륭하신 분이라는데 너가 가서 그걸 좀 확인하고 온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사람도 그 서성도 연세도 많으신 분이에요. 120살이고. 그러면서 그 종교에서는 깨달을 만큼 충분히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도 또 충분히 통달한 제자에게 믿을 만한 제자한테 그러면 이 부처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소문대로 그렇게 깨닫고 훌륭한 분인지 이제 확인하고 오라.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요. 해보니까 이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난 뒤에 바로 돌아가지 않고 7개월 동안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나는데 7개월 후에 돌아가서 자기 스승에게 보고를 해요. 부처님이란 분이 걸을 때는 어떻게 걷고 또 앞을 볼 때는 어떻게 보고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뭐 요즘 같으면 설거지 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 당시엔 바루라 그러거든요. 이래 걸으시 바루를 씻을 때 어떻게 씻고 뭐 이런 게 다 보고를 해요. 그걸 이제 보시면은 아 부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과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는 그래 듣기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이제 사실 이 불교 경전이라는 게 불교라는 게 좀 특별한 종교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라는 종교는 충분히 검증이 된 종교예요. 첫째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를 하시거든요. 왕자로 태어나서 29세에 출가해서 6년 동안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6년 후 35세 때 깨달으세요.
깨달을 때 자신이 깨달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그걸 충분히 검증을 해요. 충분히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놓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 당시에 좀 평균 수명이 짧을 때인데 80세까지 사세요. 그래서 45년을 가르치죠. 이제 가르쳤더니만 제자들도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처럼 깊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 불교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라한들을 배출해내요. 엄청나게 많은 아라한들을 배출해내는 그 말은 뭐냐면 부처님 혼자 깨닫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그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네. 부처님 스스로 충분히 검증해서 이건 진리임에 분명하다 해서 가르쳤고 가르쳤더니만 다른 사람도 똑같이 되더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과학이에요. 네. 우리가 조건을 똑같이 하면 실험실에서 실험 조건을 똑같이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그처럼 이 불교는 그렇게 검증이 저 입장에서는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80세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두 달 조금 지나서 아까 말한 그 아라한 제자가 500명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복원을 하세요. 이거는 그냥 사라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아난다라고 그 부처님을 후반기 25년 동안 모셨던 부처님 사촌 동생이에요. 아. 그분이 이제 기억력이 비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99명의 아라한 앞에서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불교 경전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다 그 아난다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 맞다 이러면 이제 그게 경이 되고 다 같이 암송하고 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7개월 동안 작업한 게 오늘날의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 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조선왕조실록이라서 그 당시에 다 왕이 말한 걸 다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이 불교 경전은 그렇게 다 말씀하신 분도 있고 들었던 분도 있고 그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세계 문화인류 유산 중에 대단한 유산에 속해요. 양도 방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쭉 암송되다가 한 600년 후에 이제 글자로 이렇게 정착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경전이고 그 초기 경전들은 빨리어로서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개하는 거는 빨리어에 있는 경전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부처님이 뭘 경험했는지 그리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이 뭘 경험한 게 쫙 다 나와 있는 게 경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 흥미로운 경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소개하면서 그 동시에 저 나름대로 이제 경전을 보면서 부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점에 보면 우선은 부처님께서는 이 무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하신 분이에요. 무조건적인 행복 자유. 근데 우리는 이래 보면 조건적인 자유와 행복을 추구해요. 조건적인 행복.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요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조건적인 행복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돈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불행해요. 그건 조건적인 행복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럼 나는 무조건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읽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행복을 추구했고 무조건적인 행복을 얻으신 분이에요. 아~ 예, 그런 걸 이제 시사하는 거는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그 탁발 음식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아, 네. 그 경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악마 빠삐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불교에는 이제 그런 존재인데 그 존재가 부처님께서 이제 어느 마을에서 항상 탁발하고 사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 스님들은 뭐 음식을 해먹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끼 이제 얻어서 드셨는데 이 악마 빠삐만이 이제 이래 장날 친 거죠. 오면 음식을 못 주게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음식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마 빠삐만이 와서 지금 그래 밥을 잘 먹었냐니까 밥을 못 먹었다. 그러니까 밥 좀 먹게 해줄까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행복하다.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그런 경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오늘날에 제가 경을 읽으면서 뭐 모든 게 흥미롭지만 그중에 요즘 노숙자들 많잖아요. 네. 그거 보면 부처님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노숙자였어요. 물론 이제 후반기에 그 이제 이 신자들이 좋은 그 절을 지어서 이제 보시를 하고 해서 나중에는 거기서 많이 기도했지만 이제 초기나 안 그러면 또 이동하는 동안
이제 인도가 크지 않습니까? 네. 큰 곳에서 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두 군데 큰 나라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설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동하는 그 지역에서 하루는 이제 저 숲속 집더미에 누워 계신 거죠. 아. 누워 계시니까 이제 그 나라 왕자가 와서 보니까 거지처럼 그러니까 부처님 왜 이런 데서 주무세요?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나는 세상에서 잠 잘 자는 사람 중에 하나다. 하니까 이 왕자가 그 당시에 추운 겨울철이었마예요. 지금 날씨가 겨울철이고 지금 부처님 입고 있는 옷은 얇고 바람은 사방에서 불고 눈도 내리고 지금 달도 없는 이럴 때 어떻게 그래 잘 잘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 말 잘 듣고 내가 대답해봐라 하면서 큰 부자가 있다.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는 그 바람막이도 잘 돼 있고 좋은 가구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여러 명의 부인이 잘 시중 드는 그 사람은 잠 잘 자겠냐 하니까 잠 잘 잡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만약에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에 어떤 열기가 있으면 잠 잘 자겠나 하니까 잠 자기 어렵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그 화가 나서 이 분노가 있어서 아무리 그래 좋은 환경이지만 잠 잘 자겠나 못 잘 겁니다. 네. 또 이제 어리석음이 있어서 그러면 잠 잘 자겠냐. 그러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하니까 나는 그 어떤 탐욕이나 화냄이나 어떤 어리석음을 다 제거하고 내 속에서 완전히 그게 끊어졌다. 이제 다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래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침대 이런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또 경에 보면은 그 이 제가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세상에 어떤 저 부자는 좋은 침대도 가지고 또 좋은 의자도 가지고 이런데 부처님께서도 그런 좋은 의자 잘 구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런 의자는 나한테는 적합하지도 않고 나는 그런 거 줘도 쓰지도 않는다. 세 개의 침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개. 하나의 침대는 뭐냐면 천상의 침대고 두 번째는 천상 중에서도 높은 천상을 범천이라 하거든요. 범천의 침대고 세 번째는 성자가 쓰는 침대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침대가 뭡니까? 이러니까 하는 자기가 이 천상의 침대란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탁발하고 난 뒤에 이제 숲속에 앉아서 가만히 허리 딱 펴고 앉아서 선정에 드세요. 선정. 선정이란 건 우리는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선정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굉장한 행복감과 또 이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선정에는 네 가지 선정이 있어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래서 그 선정에 내가 든다. 그 선정에 든 그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걸으면 선정의 경행이 되고 걷는 게 되고 그래서 앉으면 선정 그 천상의 안점이 되고 그래서 누우면 천상의 침대에 난 눕게 된다. 그래서 나는 원하기만 하면 그 침대를 언제나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 범천의 침대가 뭡니까? 그러니까 범천의 침대는 아까처럼 그렇게 탁발하고 돌아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제 이 자애의 마음이 있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를 다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어떤 연민의 마음이죠.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연민의 마음으로 쫙 채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가 좋은 일 하면 같이 기뻐하는. 우린 좋은 일 있으면 잘 안 기뻐하잖아요. 누가 좋은 거 있으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런 걸 또 떠나서 담담한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 그게 범천의 침대다. 그런 장에서. 이제 맨 마지막 성자의 침대는 뭡니까 하니까 이제 탁발을 갔다 와서 그 탐진치 있죠. 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앤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누우면은 성자의 침대에 눕는 거다. 나에게는 이런 침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우리는 조금 달라요. 예. 근데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어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무조건적인 행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의 제약을 받잖아요. 네. 부처님은 뭐 길에서든 어디서든 편안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하신 분이에요. 네.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적인 행복 말씀하시니까. 아 근데 그 무조건적인 그럼, 네. 행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하셔야 돼요.
네. 간단하게 추구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추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우선 우리가 보통 보면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돈 없으면 불행해요. 건강하면 행복해요. 병이 있으면 불행해져요. 또 뭐 연예인 같으면 인기가 있으면 행복해요. 인기 없으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선 돈만 가지고, 돈이나 건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잘 활용하세요. 활용해서 그걸 잘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돈이 없을 때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분명히 좋은 게 있어요.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그러고 그 좋은 점을 잘 보고 그 좋은 점의 의미를 찾고 잘 활용하면 돈이 없어도 좋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건강할 때는 건강하게 활동하면 좋습니다. 병이 있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자세히 보면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우선은 이 병이 있다는 건 우리가 무리한 거거든요. 무리한 거를 우리가 스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뭐 이래 불교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병이 있으면 진리를 이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건강하면 몸이 우리말 듣는 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한 줄 알아요. 병합나 봐요. 몸이 내 말 듣지 않아요. 그게 원래부터 사실이에요. 그러고 병이 있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다 소중하게 여겨져요. 그냥 병 없이 이래 돌아다니는 사람만 봐도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그 있을 때의 좋은 점을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은 병이 있건 없건 우리는 행복해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현재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즐겨라 이런 말씀. 그렇죠. 그때 우리는 모든 건 양면이 있습니다. 건강한 대로 양면이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못한 대로 양면이 있어요. 그 양면을 균형 있게 그대로 봐서 잘 활용하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또 자비와 관련해서 부처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책에 가끔 보다 보면 부처님 또 그런 분 같으세요. 왜 몸이 아프거나 또 실제로는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요. 우선은 제가 볼 때 저는 참 이 불교를 보면 저는 본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치료하는데 경전을 보니까 부처님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도 많이 치료했고요. 또 종교인들도 많이 치료를 했어요. 그걸 보면은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치료자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진료실에 저 대신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면 훨씬 치료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죠. 보면은 그는 치료자로서의 부처님을 좀 이래 보면은 제가 뭐 치료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 제가 신자 중에 급고독 장자라고 있었어요. 빨리어로는 아나타 빈디카인데 그분이 최고의 제가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정사라고 큰 정사도 희사하시고 남 돕는 것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하루는 그분 집을 방문했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갔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집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시끄러운 데 가면 야 누가 지금 고기 낳고 있나. 고기 낳을 때 어여차 하면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급고독장자 우리 며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가 아주 부유하고 가문이 좋은 집에 이사를 왔는데 아나무인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뭐 시어머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부처님도 존경 안 합니다. 그래요. 아 그래 그러면 좀 불러라 얘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수잣다라고 이름이 수잣다예요. 수잣다인데 그래 수잣다야 일곱 가지 아내의 종류가 있다. 첫째는 파괴자 아내가 있다. 이 머리에 기물을 파괴하는 게요. 그다음에 그 도둑질하는 아내가 있다. 그다음에는 이 고압적인 아내가 있다. 막 저 밑에 사람 하녀 막 부리듯이 부리는 고압적인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다. 그다음에 누이 같은 아내가 있고 친구 같은 아내가 있고 하인 같은 아내가 있는데 너는 어느 아내냐? 그러니까 아, 나 잘 모르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럼 저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파괴자 같은 아내는 뭐냐면은, 남편이 다
돈 벌어서 힘들게 다 산 거잖아요. 그런 물건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막 파괴하는 거. 함부로 하면서 딴 남자한테도 좀 눈도 돌리고 그런 자 막 이렇게 기물을 이래 함부로 하는 파괴하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래 집에 물건을 이래 빼돌리는 거예요. 자꾸 도둑 같은 아내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자기가 막 어떤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고압적으로 남들 막 무시하고 하인도 함부로 부리고 막 안하무인으로 하는 그런 아내가 있다. 그다음 어머니처럼 자식을 잘 보살피고 항상 자식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누이 같은 아내는 그 당시에 이 동생은 언니나 뭐 오빠를 잘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래 이제 잘 대해주고 이런 게 있고 친구처럼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진정으로 염려해주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하녀 같은 아내는 뭐냐면 설사 남편이 좀 잘못해도 잘 이래 말 듣고 어떤 경우에도 잘 참는 아내가 있다 하니까 그럼 너는 어느 아내냐 하니까 저를 이 순간부터는 하녀와 같은 아내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대적인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 미덕하고 지금 좀 달라요.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실 그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이래 고치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게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인들도 많이 이래 고친다기보다 이래 많이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기억나는 건 많지만 그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어떤 아까 처음에 제가 브라우마유 경 소개할 때 스승이 제자보고 확인해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처럼 이 사람도 암바타라는 사람인데 자기 스승이 이 사람 보고 둘 다 완벽하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이제 좀 확인하고 온다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거만하게 부처님 만나서 딱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너 바라문들 나이 많은 바라문 앞에서 서서 하냐 하니까 아, 우린 바라문끼리는 그러진 않는다.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서있으면 서있으니까 근데 너는 나한테는 왜 그러느냐 하니까 당신 나는 바라문이고 당신은 크사트리아다. 예, 카스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크사트리아는 하천한 계급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하냐 하니까 자기가 언젠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카필라궁이에요. 카필라 그 성을 방문했는데 그쪽에 있는 석가족 애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쿡쿡 찌르면서 막 재밌게 놀고 내한테는 앉아라 소리도 안 하고 무시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추리 새 있죠. 매추리도 자기 둥지 안에서는 지 하고 싶은 데 지적인다. 걔들이 모르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너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너의 조상이 누구냐 하니까 깐나하야가 우리 조상이다 하니까 그 조상은 석가족은 아주 훌륭한 그 자손이, 가문이고 그거는 석가족의 그 노예의 자손이 노예에서 태어난 거다 하면서 남의 종교를 더 잘 아, 남의 그 족보를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치료자들의 특징은 많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프로이드도 이러면 프로이드가 그 치료한 사례를 보면은 프로이드가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치료자의 특징들이 보면 다 아는 게 많아요. 부처님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남의 족보를 흔히 알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탁 길을 꺾어놓고 나중에 이제 진리로서 이렇게 이제 교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하도 다른 종교를 잘 이렇게 교화를 시키니까 이런 소문이 퍼져 있어요. 부처님은 이 개종시키는 마술을 부린다. 이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싹 개종시킨다. 말하자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싹 홀린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가서 질문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너가 내 말을 잘 들어봐라 하면서 누가 말하는 데서 그걸 믿지 마라. 또는 어디에 쓰여져 있대서 믿지 마라.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서 믿지 마라. 네가 잘 판단하고 믿어라.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욕심이 많으면 네가 괴롭겠나 안 괴롭겠나.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다음 너한테 이래 화가 나 있으면 괴롭겠나 안 괴롭겠나. 그러니까 괴롭겠습니다. 그래 쭉 이야기해서 이치적으로 따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종교인데. 내가 이렇게 하지 누가 오면은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부처님의 개종시기는 마술은 축복입니다. 그 마술에 걸리면 평생 동안 행복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듯이 치료자로서의 어떤 부처님 그 역할도 대단하십니다. 네. 상당히 그 참 대단한 면을 가진 분입니다. 네. 예. 강압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서 불교로 그렇죠. 인도하는. 들어보고 이게 내한테 도움되고 이치니까 받아들이는 게. 예. 예.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매력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가장 그 순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정확하게 보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육받은 거 내지는 누가 이러니까 이래서 믿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건 잘 안 믿으세요. 잘 안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건 자세히 들어보면 아 맞구나 하고 이래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이제 그런 부처님이지만 대단한 부처님이지만 또 개인적인 감회를 또 드러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부처님의 그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뭐 10대 제자라고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있었어요. 사리부라고 목건년인데 그 두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두 분이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세요. 그 당시에 전통은 부처님 보다 뒤에 안 죽고 앞에 항상 죽어요. 이렇게. 그 예의가 그래요. 뭐 수명이 다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부처님도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된 그때인데 그 겐지스강 있죠. 그 근처에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보통 한 몇백 명씩 이래, 천 명씩 이래 있거든요. 그 제자들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참 내 제자는 많지만 사리불과 목건년이 없으니까 뭔가 좀 텅 빈 것 같구나. 그런 개인적인 감회를 드러내세요. 그렇지만 그 사랑스러운 그 참 잊기 희귀한 그 훌륭한 제자가 죽었을 때 나는 슬프지 않았다 그래야 돼요. 왜 슬프지 않았냐면 살아있는 건 다 죽기 때문에 나에게는 슬픔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해서 안 되는 거는 부처님이 냉정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들과 제자들과 가진 시간은 굉장히 소중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래 순리대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회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건 극히 드문 경우인데 있습니다. 예. 이별하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허전함을 느끼는 부처님 모습을 뵈니까 또 우리랑 비슷해서 좀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그 TV 프로 보면 뭐 달일이라는 한 프로 있죠. 어느 한 분야만 계속 하면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어느 분야를 계속 하신 거예요. 해가지고 우리 이제 부처님처럼 됐고 우리도 그런 방향을 잡고 가면 그래 됩니다. 우린 지금 딴 데 정신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예. 네, 정말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모습의 부처님을 제가 그렇죠. 뭐 부처님의 모습을 열거한다면은 정말 많은데 또 제가 참 감명 깊게 본 것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지도자. 그 당시에 불교란 것은 굉장히 융성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당시에 뭐 유명한 정치가 그 다음에 그 재력가들 전부 부처님 제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부처님을 지도자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돼서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아난다라고 모시는 그 이제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실 거 생각하면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해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가시지 그냥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좀 안심이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가르쳤고 내 속에는 뭐 이래 움켜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이 교단을 이끈다든지 거느린다든지 내가 돌보고 있다든지 또 내가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겠냐. 거기에서 제가 야 이분은 진짜 진정한 지도자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지도자가 자기 중심이 있잖아요. 자기 사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대에 뭘 이룩하려고 남이 해놓은 거 위에서 이래 좋은 건 살리고 나쁜 건 또 버리고 이래서 가야 되는데 보통 자기 일에 뭘 드러내려는 게 많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으신 분이에요.
가장 순리대로 가장 그 이익되는 길을 가신 게 자기 개적인 게 없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아 이런 거는 좀 우리 지도자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느낀 예. 그런 부처님의 모습 네 가지 예. 무조건적인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는 부처님 또 탁월한 치료자로서의 부처님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부처님 그리고 예. 인간적인 매력을 지니는 그런 부처님의 모습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박사님 예. 브라흐마위의 경에서는 부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게 오늘 이야기 본론인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명한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밥도 먹었겠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설거지는 자기가 했거든요. 설거지도 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브라흐마유라는 120살 된 아주 훌륭한 바라문이에요. 그 바라문이 이제 그쪽으로서는 통달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똑같은 수준의 이런 제자한테 가서 정말 부처라는 사람이 세간에 알려진 대로 그렇게 깨닫고 훌륭하신 분이 보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보고는 그 다음에 뭔가 필요성이 있어서 7개월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그럼 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 거죠. 보고 와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이래 그 걸을 때 있죠. 네. 걸을 때 항상 오른발부터 먼저 걸었대요. 오른발 걷고 이제 왼발 걷는데 이 보폭이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빨리 걷지도 않고 천천히 걷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걸을 때 허벅지를 이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도 않고 벌리거나 오므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항상 하체를 움직여서 걸었대요. 근데 하체를 움직여 걷는데 힘을 써서 걷는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묘한 느낌인 것 같아요. 분명히 걸어는 다니는데 뭐 스르르 걸어다니기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 7개월 동안 봤을 때 이상하게 걷는 하여튼 묘하게 걷는 거예요. 걸을 땐 그래 걸었었어요. 그 다음, 이제, 부처님도 걸어 다녔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걸어 다닐 때 눈을 이래 어디를 뒀냐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이래 걸었을 때 뭘 이래 보잖아요. 네. 볼 때 느낌에 온몸을 실어서 본다는 느낌을 줬어요. 아. 그러면서, 이래 고개를 들거나 이래 내리지도 않고,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오로지 앞을 이래, 뭐, 멍에 폭만큼 했다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m 한 2, 30cm 그 정도만 항상 보면서 이렇게 걸으신 거죠. 이렇게 걸으셨는데 보통 사람 이래 걸으면 옆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흔히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항상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는 그래 걸으셨고 그다음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갈 때도 이래 보면은 막 이래 어석 이래 몸을 이래 들거나 이래 숙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이래 걸터에서 이래 움츠러들면서 걷지도 않고 그냥 이래 쏙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들어가서는 자리에 앉을 때도 손을 항상 짚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펄썩 앉지도 않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래 의자가 있으면 의자 쪽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의자 쪽으로 접근할 때 가까이도 가지 않고 멀리도 가지 않고 적당히 접근해 계시다가 싹 앉으시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우리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는데 보면 특이한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 사람 기술에 글에 의하면 이제 글에 들어가 가지고 이래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때 자리에 앉을 때도 이래 손을 대고 절대로 앉으시지 않고 자리에 앉을 때 손을 어떤 사람 보면 손이 좀 불안정해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발도 불안정해 보는 사람 그런 게 전혀 없대요. 손과 발이 그냥 편안하게 놓이면서 이래 이 두리번거리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래 이제 앉으셨고. 그 이제 앉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래 자리를 마련해 줄 거 아닙니까? 네. 자리를 마련해 주면 항상 발을 씻으시는데 발을 씻고 옛날엔 기름을 이래 바르셨거든요. 네. 근데 기름 바를 때 이래 치장을 한다. 이래 치장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대요. 예, 그대로 딱 앉아서 항상 이래 이제 앉아 계시는데 허리는 딱 세우시고 앉아 있는데 마음을 딱 챙겨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앉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냐면 남을 해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또 나에게도 나도 해치지 않고 남과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의 이익 나의 이익을 항상 생각하면서 앉으셨고요.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물을 이래 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릇을 이래 이제 이래 주는데 물그릇을 주는데 높이도 주지 않고 밑으로 주지 않고 너무 가까이도 주지 않고 너무 멀리도 주지 않고 그래서 물을 이래 이제 딱 받은 많이도 받지 않고 적기도 받지 않고 그래 딱 받아서 이제 그릇을 이래 처음에 씻는 것 같아요. 이제 씻을 때 이제 그게 여러분들하고 차일 겁니다. 그릇을 씻는데 그릇을 씻으면 손이 씻기고 손을 씻으면 그릇이 씻기고 그러면서 그릇 씻을 때 땅에 놓고 절대로 안 씻고 들고 그릇을 씻으면 손이 씻기고 손이 씻으면 그릇이 씻기고 그래서 이제 그릇 씻으면 물을 버리는데 멀리도 버리지 않고 가까이도 버리지 않고 대충 느낌이 오죠. 네. 그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밥을 이래 받을 때 밥 받을 때도 이제 바로를 이렇게 높이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이제 적당히 멀리도 아니고 낮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딱 받는 거죠. 받아서 밥도 이제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받으면서 반찬도 적당히 받으시고 그래서 이 반찬을 적당히 드시는데 이 항상 한 두세 번 씹고는 딱 넘기세요. 근데 우리 밥하고 좀 다릅니다. 그 쭉밥은 이래 해요. 이렇게. 인도 혹시 아세요? 이래. 손으로 이래. 그러니까 요 딱 적당하게 탁 한 입 넣어요. 한 입 딱 넣고 나면 두세 번 딱 씹으면 탁 넘긴데 밥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드시고 나면 또 넣는데 맛은 음미는 해요. 근데 맛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드시고 난 뒤에는 이제 보통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감사의 인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래 절대로 이래 이제 딱 하고 나면 조용히 계시다가 적절한 시간에 언제나 감사 인사를 하시더래요. 7개월 동안 보니까. 딱 하는데 항상 음식이 맛있다. 또 다음에 이런 걸 준비해달라. 이런 걸 절대로 말씀 안 하시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가르침으로서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이제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래 딱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서도 가는데 보면 허겁지겁 빨리는 절대로 안 가시고 천천히도 안 가고 적당히 탁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너무 껴입지도 않고 또 헐렁하게도 입지 않고 바람이 불으면 날릴 정도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입는데 몸에 때가 안 끼세요. 몸에 때가 없어요. 먼지와 때가 없어요. 아까 이제 부처님인지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네. 옛날에 부처님 확인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은 30 이상이라 해서 그 32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몸에 먼지와 때가 없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발은 평발이고, 그 다음에 얼굴은 황금빛이고, 뭐 좀 이상한 것도 있어요. 혀가 긴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는 뭐 40개인가 뭐 하여튼 이가 몇 개 오면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 몸에 먼지와 때가 안 끼세요. 그래서 이제 이래 그 이제 법문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래 이제 가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 이제 법문을 할 때는 언제나 이래 법문을 할 때 이 듣는 사람한테 아부를 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뭐 이래 우리는 어떤 데는 좀 아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부도 하지 않고 매도하지도 않고 뭐 꾸짖거나 그런 것도 없이 항상 이래 법으로서 이래 하는 거예요. 법으로서 기쁘게 하고 하는데 그 부처님의 목소리가 여덟 가지 특징을 가졌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또릿또릿해요. 그 다음에 들으면 내용이 명료해요. 그 다음에 달콤해요. 아주 그 감미로운 달콤해요. 그 다음에 듣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 저 뭐랄까 좀 심오하고 심오하면서 저 이 단조롭지 않고 음조가 있어요. 음조가 있으면서 그 또 이 뭐랄까 저 청아하다 할까 예 청아하고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낭낭하세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여러분들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목소리의 특징은 여러분들한테는 갑니다. 가는데 더 이상 가진 않아요. 고기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 설법을 들은 이 듣는 사람은 굉장히 환희심에 빠져서 부처님만 딱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행복하게 그 자리에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승한테 이런 보고를 하면서 지금과 같지만 이거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제가 그 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 느낌이 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네. 좀 그런 느낌이 오죠? 네. 예. 이런 이제 부처님의 실제적인 모습 네. 이런 거는 참 보기 드문 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네. 경이었어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